집이 조금 어려워서 갔던 데가 이제 초밥집이었어요. 대표님이 장사를 배우면 잘 될 것 같다. 군대 가기 전까지 1년 정도 더 하다가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도 사실 집이 어려워서 저는 군대 휴가 나와서도 사실 일을 했어요. 2금융권, 3금융권에서 7천만 원을 빌렸거든요. 제가 어렵게 자라가지고 집에서 뭐 누가 도와주거나 그런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타코와사비 올려야 되네. 담하고 좀 여유있게 올려. 빨리빨리 해라. 적정 인건비보다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돈을 써도 제가 망하진 않으니 너희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매일매일 노량진에 새벽에 직접 물건을 사러 갔어요. 직접 가면은 생선 한 마리당 한 1,000원, 2,000원 정도 싸거든요. 사장님, 나 결국 노량진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바빠 보이시거든요.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희 매장은 항상 바빠서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죠. 요즘 같을 때 이렇게 직원 많은 데가 없는데. 무슨 일하는 대표님이신지? 그냥 간단하게 수원에서 초밥집 하고 있는 32살 이경재라고 합니다. 32살의 대표님이 이렇게 큰 업장을? 아닙니다. 그렇게 큰 매장은 아니고 동네 맛집 정도 되는 정도의 가게인 것 같습니다. 막 저희가 유명한 가게가 되는 것보다 동네 사람들이 오랫동안 올 수 있는 가게가 제가 만드는 게 목표여가지고. 첫 오픈은 언제 하셨어요? 7년 전. 제가 26. 처음 혼자 하는 가게로 오픈을 했어가지고 네. 여기가 사실은 세 번째 매장이고 이쪽 근교에 이제 네 번째 매장, 다섯 번째 매장이 더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상당히 많아 보이네요. 일단은 직원이 많다는 거는 매출이 높다는 그쵸? 얘기기도 하고 네. 이게 식당이라는 게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약간 직업의식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네. 아침에 급하게 안 나오던가 코로나가 걸린다던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남은 친구들이 힘들어요. 저는 그게 되게 부조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힘든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네. 사람이라. 그래서 매장에 기본적으로 여유 인원을 항상 두세 명씩 더 뽑아놔요. 인건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적정 인건비보다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친구들은 다 오래 일해주고 내 가게처럼 막 출근도 빨리 해주고 더 열심히 하는데 더 힘들어지는 게 저는 모순인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그 돈을 써도 제가 망하진 않으니 너희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다른 데에서 일하는 것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좀 월급 많이 주고 사람 많이 써주고 쉬는 시간 주고 쉬는 날 많이 만들어주고.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란 말이죠.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가능한 것 같아요.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원래 요식업을 하셨어요? 원래 19살 때 집이 조금 어려워서 갔던 데가 이제 초밥집이었어요. 그때 일하셨던 대표님이 너는 학교 가지 말고 장사를 배우면 잘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군대 가기 전까지 1년 정도 더 하다가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도 사실 집이 어려워서 저는 군대 휴가 나와서도 사실 일을 했어요. 남들 다 놀 때? 그렇죠. 이제 전역 하자마자 또 그 회사로 다시 가가지고 23살부터 26까지 매장을 한 50개 이상 오픈해 본 것 같아요. 경험은 너무 좋게 많이 배웠지만 단점이 있더라고요. 요식업 하는 친구들은 기본 막 하루에 15시간 그리고 하루를 쉬더라도 이렇게 실장님이나 점장님이나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평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게 너무 싫어서 매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휴무를 하자. 그러면은 관리자들도 일단 하루는 편하게 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영업시간을 9시로 만들었어요. 원래 보통 식당은 10시까지 하잖아요. 왜냐면 8시 뭐 9시에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쵸. 8시가 땡치면 그때부터 손님은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죠.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장사를 더해도 한 달이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그쵸. 퇴근을 10시에 하면은 정리하고 오면 10시 40분 막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집 가면 11시 반, 밥 먹으면 12시, 씻고 뭐 하면 1시. 그러면 애들이 개인적인 삶이 없어요. 그래서 9시에 마감이 아니라 9시 전에 가게에서 문을 닫고 나가는 게 목표죠. 찐이면 너무 아름다운 거니까 애드립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대표님 말 허구예요? 찐이에요? 늘 있는 일상이라서 그냥 대화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맛을 계속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먹어보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석화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음식이기도 하고 저거는 저희가 판매를 하는 메뉴가 아니고 서비스 드리려고 조금씩 시키는 거거든요. 석화가 서비스예요? 단골 손님들이나 술 좋아하시는 분들 오시면 겨울이니까 한두 개씩 드셔보시라고 비린 거나 맛이 좀 떨어진 애들이 있을까 봐 랜덤으로 조금씩 먹어보긴 합니다. 32살에 이렇게 큰 업장의 대표님이 되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7평짜리 매장에서 혼자 시작했어요. 월세 60만 원짜리에서 일부러 가을에 오픈했어요. 왜요?
난방비 아끼려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갈 때 돈이 없으니까 난방 공사를 못했거든요. 한 3개월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전기 냉방기 사고 그릇도 장사 좀 하다가 사고 26세 2금융권 3금융권에서 7천만 원을 빌렸거든요. 아, 왜 대출 받아서 하신 거예요? 제가 어렵게 자라가지고 집에서 뭐 누가 도와주거나 그런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 이자만 해도 상당했겠네요. 이자만 한 2천만 원 갚은 것 같습니다. 4년 갚았으니까. 3년 반을 혼자 했는데 매일매일 노량진에 새벽에 직접 물건을 사러 갔어요. 직접 가면은 생선 한 마리당 한 1,000원, 2,000원 정도 싸거든요. 10년 반 정도 할 때는 하루에 한 4시간씩밖에 안 잔 것 같아요. 사인들이 많아요. 김현경 씨요? 김현경 님이죠. 네. 네. 나가실 때 사인하고 사진 한 번만 찍어달라고 했는데 서비스도 안 줬는데 왜 사진 찍어달라고 했고 그리고 카페 가셨다가 오셔서 화장실을 쓰고 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2호점 가시기 전에 여기 본점 최대 매출을 잘 나왔을 때는 얼마까지 나왔어요? 한 달에 2억. 한 달에 2억이요? 네. 아 근데 안 남아요. 저희가 재료비가 워낙 50, 한 2%, 53%. 그러니까 2억을 팔았을 때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 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퍼주는 그쵸. 사장님 대표님이네요. 되게 특별한 제가 재능이 없어요. 사실 막 일본에서 음식을 배운 것도 아니고 요리학과를 나와서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이 힘든 시기에도 손님들 이렇게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거는 재료 좋은 거 쓰고 손님들한테 퍼주는 거밖에. 야 그때 단톡에서, 뭐라고 했는지 나 못 봤어. 뭐 되게 부끄러운 말 했을 것 같은데 그치? 슬퍼서 나 화나가지고.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아 진짜 권위적인 대표님이 아니네요. 회식하면은 저 고기 굽고 애들 다 핸드폰 하고. 아, 굉장히 좀 시원시원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런 척 하는데 은근히 소심합니다. 근데 이게 초밥이랑 사실 누가 썰고 누가 만드냐에 따라 처참 안 들이잖아요. 그쵸. 회를 다루는 TO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 제가 1대1로 한 달 정도 붙잡아요. 매장 한 개 있을 때 오랫동안 운영을 해가지고 제 옆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친구들 그 친구들을 이제 뿌려놓는 거죠. 여기 2호점 사장님들은 대표님의 수제자? 약간 욕받이들이었죠. 일할 때는 정말 와이드해요. 이런 거로 되게 많이 혼났어요. 일을 하다가 양말이 벗겨질 수 있잖아요 저희가. 다찌에서 양말을 다시 신고 손을 씻고 음식을 만지면 혼났어요 저한테. 그거에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뒤에 가서 양말을 다시 신고 와라. 제 주방에서의 마인드에 약간 기초거든요. 일하는 이게 오래 일한 직원분들한테 매장을 내주시는 거예요? 내주면은 직원들이 처음에 힘들어요. 매장을 자리 잡는 게 힘들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힘들 테니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홍보하고 뭐 하고 매출을 이 정도 적정성까지 만들어 줄게. 그 다음에 인테리어비만 내고 가져갈 거면은 언제든지 가져가. 권리금도 없이? 권리금 없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목표였어요. 저처럼 조금 어렵게 자란 친구들이 평생 가게를 못 해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일을 하는 친구들의 최종 목표는 다 본인 가게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니들이 젊은 나이에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투자를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줄게 라는 식으로. 여기가 오늘의 초밥 2호점인가요? 2호점이죠. 혼자서 시작했던 동네가 요 동네였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1호점보다는 좀 많이 깔끔해요. 여기는 좀 돈을 벌고 오픈을 해가지고. 여기가 사장님이 말씀하신 직원한테 넘긴 가게. 그쵸.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데 네. 사장님이 되신 건가요? 네. 요 대표님이 인테리어 비만 갖고 가게를 넘기셨다고. 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천만 원 이상 가져가신다고. 초밥집이 수원에도 많잖아요. 많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의 초밥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저도 신기하긴 한데 꾸준함이 답이 아닐까요? 요즘에는 새로운 것들도 많고 처음 오픈하는 것들도 많으니까 그냥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시간 나면 손님들한테 초밥 한 피스라도 더 주려고 노력하고 그게 안 되면 집에서 엄마가 김치 먹으라고 담가준 거 있으면 김치라도 주라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럼 그런 마인드는 따로 배우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하시는 초밥집들 가면은 막 어디 출신, 호텔 출신 막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게 커리어가 없으니까 그것들을 이기려면 좋은 재료하고 하나 더 주면 무조건 좋아하니까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런 게 서비스가 나가는 겁니다. 네. 서비스요 이거? 이거 서비스요? 빨리 나가야 돼서. 서비스를 전혀 아끼지 않네요. 아끼지 않습니다. 여기도 재료비 53%, 54% 쓰니까. 저희가 사실 시그니처 메뉴가 토토마키라는 메뉴가 있어요. 저희 매장이 조금 다른 게 일단 오이가 안 들어갑니다. 오이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오이 넣는 것보다 회를 넣는 게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요식업, 수업 이런 것도 요즘에는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데 고객들은 뭘 받은 것보다 딴 데 가서 그걸 못 받았을 때 상실감이 더 크다고. 여기 가서는 저거 받았는데 여기는 왜 이게 안 나오지? 했을 때 그 상실감이
상실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해를 더 크게 넣은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못 따라하게. 메뉴는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재료비를 미친 듯이 쓰는 거는 누구도 못 따라할 걸 알기 때문에. 어서오세요. 지피는 대로 지금 넣고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와, 진짜 투명하다. 토마토 이렇게 회만이 들어가는 건 처음 보는데요. 그래도 가격이 싼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재료 대비 싼 거지. 네. 그 26,000원을 내고 먹는데, 네, 만족도가 없으면 팔면 안 되죠. 그리고 저희 토마토의 장점은 밥이 많이 없어요. 완전 회로 다 채웠네. 그죠? 터지는 것도 대표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걸로 방향성을 잡으면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고객이 따라와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 취소해? 네네. 하트 기가 하고 있고. 네. 취소 나왔고. 이사 두 개. 요거는 또 6시 이후입니다. 6시 이후? 네. 쿠폰 사시미 두 개야? 네. 저희가 또 메뉴를 8개 드시면 사시미가 서비스라. 이게 서비스? 이게 서비스입니다. 지금 도장 8개짜리가 두 개예요. 아니 무슨 커피숍도 아니고 저 혼자 할 때 하던 건데 물가가 올랐는데 이걸 뺄 수가 없잖아요. 단골 손님들이 쿠폰을 막 10장씩 갖고 계세요. 근데 지금 저희 쿠폰 안 합니다 이러면은 몰매 맞을 것 같아가지고 방어에 참치도 지금 담아왔어요. 참치... 서비스가 말이 되나? 좀 평소보다 더 좋은 걸로 넣었네요. 쿠폰이라서 좀 좋은 걸로 넣어요. 쿠폰을 쓰실 때는 쿠폰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부위가 더 좋은 걸로 들어가요. 어? 왜냐면은 쿠폰을 쓴다는 거는 장고를 인증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도 많이 오셨고 앞으로도 많이 오실 분인데 당연히 더 잘해드려야지 더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인식이 아예 그냥 앞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마인드는 정말 이 영상 보고 배워야 될 것 같거든요. 형 소금이랑 후추 어딨니? 아니, 직원분에게 경차를 또 선물해줬다고요? 나이도 좀 있고, 네, 리더십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 친구들을 매장을 줬는데, 사실은 그 친구보다 먼저 입사한 친구가 한 명 더 있어요. 네. 나이가 너무 어릴 때 입사를 해서 매장을 맡기기에는 실장님들이나 매니저님들이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트러블이 네, 생길 것 같아가지고 얘한테 어떤 걸 해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출퇴근할 때 편하게 타고 다니라고 경차를 그냥 하나 사줬습니다. 여자친구가 알면 안 되는데. 2호점도 아까 주문이 밀려 들어오던데 여기도 매출이 상당한가요? 1호점 매장에 절반 사이즈도 안 돼요 사실. 월 평균은 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짜는 여기서 알짜예요. 직원이 적게 들어가니까.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저희 오픈한 지 이제 한 달 된 5회초요? 오늘의 회전초밥 줄여가지고 5회초라고. 근데 여기가 오사카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매장도 작게 해서 약간 일본 뒷골목에 있는 그냥 네, 동네 사람들 오는 그런 회전초밥집을 만들고 싶었어요. 간판을 조금 투자를 하면은 분위기를 확 낼 수 있어가지고 메뉴판도 손으로 다 그림을 그려서 만들었거든요. 이걸. 아, 그린 거예요? 네, 이게? 손으로 다 그린 거예요. 다른 매장들 초밥집 가면 이제 실사 사진으로 많이 해놓는데 네, 제 기준에서 조금 옛날 가게 같아 보이더라고요. 좀 영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럼 이제 한 달 됐는데 뭐 매출이 그렇게 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번 달 11월 달 기준으로 매출이 딱 1억 찍었어요. 한 달만에 어떻게 바로 자리를 잡았어요? 광교에서는 아무래도 네, 저희 매장이 유명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가 운영하시는 분들 좀 더 편하게 재료비는 조금 더 라이트하게 맞췄기 때문에 손님들 만족도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운영하시는 사람들도 운영하기 쉽게 좀 만든 매장입니다. 자, 한우 스테이크 초밥 주문해주시면 만들어드립니다. 바로 따뜻하게 구워드립니다. 말씀해주세요. 오늘 들어온 성게알하고 연어알도 있습니다. 주문해주시면 만들어드립니다. 문의 한 접시 있어요. 대표님이 이 말씀하냐고 인해서 주문이 바로 들어오네요. 이게 약간 작업 상술이죠. 근데 저도 주문할 뻔했어요. 보통 회전초밥집들 가면 육회초밥이라고 하면 호주산 냉동 우둔살을 사용해요. 그쵸.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저희는 1등급 설도를 가져와서 육회초밥 같은 경우에는 도축한 지 얼마 안 된 거 기준으로 해서 신선할 때 바로 사용하고, 스테이크 초밥 같은 경우에는 설도 중에 기름 있는 부위를 따로 손질을 해서 약 20일 정도 숙성을 해서 한우 스테이크 초밥을 내고 있어요. 이게 한우 냉장고네요 그러면? 고기 숙성 냉장고입니다. 숙성이라는 게 0도에서 보통 2도 사이에서 숙성을 많이 해요. 고기나 물고기나 숙성 온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물고기도 숙성시켜 있습니다. 같이 요즘에 초밥집이 숙성 초밥이다, 숙성 회다 네, 다들 걸고 하는데, 근데 고깃집에는 가면은 고기를 숙성하는 걸 보여주는데 왜 횟집에 가서는 아, 그 발상으로? 네, 회를 숙성하는 걸 보여주는 집이 없잖아요. 손님들 드실 때 우리가 직접 숙성하는 거 보고 드세요 라는 취지에서 이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기존 매장도 큰 성공을 거두셨는데 5회 초를 차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광주에서 매장을 되게 오래 운영을 했는데 매장을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라는 연락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기존의 일요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했다 보니까 재료비가 네. 50몇 프로가 나오는데 점주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네. 재료비는 좀 더 라이트하게 가고 직원도 좀 적게 쓸 수 있고 한 두 달 정도 교육만 받으시면 운영하실 수 있는 느낌으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 뭐 계약 보증금 하나도 일절 안 받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지점이 못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점주님한테 저희가 돈을 받아버리면은 저희가 할 말을 못해요. 근데 저희가 돈을 안 받았으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더 강하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좋은 분들하고 잘하실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건을 다 안 걸었어요. 앞으로 한 10%까지는 로열티 가맹비 뭐 일제 돈 안 받고 인테리어도 자율주공입니다. 지금은 뭐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들어와서 아침에 들어서 숙성해놓은 청어입니다. 청어. 대뱃살 주가 6,000원에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원동력이 뭐예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다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네. 음식은 1차 산업이잖아요. 네. 인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절대 망하지 않을 장사가 저는 음식 장사라고 먹고 생각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럼요. 그리고 열심히 몸으로 뛰는 만큼 피드백이 오잖아요. 네. 헬스랑 똑같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사바 두 개 오도로 하나 알겠습니다. 오름식 고등어 초밥. 회전 초밥집이 고등어 초밥이 있다 좀 독특하거든요.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긴 합니다. 고등어가.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대표님이 다 할 줄 아시네. 사장이 못하면 직원들은 안 따라옵니다. 그렇죠. 아무나 내주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실한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트 하나 들고 와서 옆에서 적어 가시면 안 되고 직접 매장에 와서 두 달 동안 저희랑 열심히 같이 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조건 때문에 연락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사실 장사로 성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아 진짜 너무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요. 겨울에 매장에 난방 시설이 잘 안 돼 있었을 때 전기세 아까우니까 그냥 패딩 두 개씩 껴입고 매장에서 이렇게 쭉쭉 자거든요. 한 5시간 이렇게 4시간 그때가 좀 힘들었어요. 타코 와사비 올려야 되네. 담하고 좀 여유있게 올려. 빨리빨리 해라. 진짜 초밥 만드는 수원 변이왕 같거든요. 아 수염 때문에 그런 걸까요? 수염을 기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다음 주에 일본 네. 출장이 있는데 아. 무시 안 당하고 싶어. 아. 오다기조 느낌으로 가지고 아니요 오다 정도 가지고 자 어서오세요. 장사하면서 좀 어울리는 성격이었어요 원래? 아닙니다. 저 MBTI I예요. 장사하면서 좀 바뀐 거예요? 아니요. 장사할 때만 이래요. 지금 되게 용기 내서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좀 맞춰 드릴게요.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약간 유행어인데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힘든 날이 너무 많잖아요.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탄점 사장님이 되신다고. 제가 여기 사장님이 혼자 하실 때 초창기 때부터 네. 단골이라. 아 손님이셨어요? 네 손님에서 이제 이렇게 된 거라. 오. 사장님이 이렇게 잘 돼 오는 과정을 다 봤거든요. 그래갖고 사장님 믿고 차리기로 한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신이 있었고 어느 정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먹었을 때도 여기만한 초밥집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적어도 수원 내에서는. 근데 사장님이 교육은 확실히 잘 가르쳐주나요? 아 그럼요. 제가 두 달 정도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또 가게 운영하는 방법이라던가 사장님만의 노하우 같은 걸 되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촉이 굉장히 빠르신 것 같은데 인테리어 업자든 뭐든 그 사기꾼 걸러내는 촉이 있나요? 새로 시작하신 분들하고 많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마진을 많이 안 남기려고 하고 처음엔 저랑 같이 성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인테리어 이거 참고하셔도 좋겠다. 직원분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뭐 1년에 한 3번씩 1,000만원짜리 생참치도 해체를 해요. 손해를 한 800만원 보거든요. 잡는 날 전 직원들이 다 참치를 가져가요.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이야. 네가 일하는 회사가 이런 회사고 다른 친척들 만날 때도 쟤 무슨 일해? 라고 했을 때 식당에서 일한대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나라 인식에서는 좀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게 너무 싫어서 부모님 갖다 드릴 때 부모님 제가 일하는 가게가 이런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자부심이 있고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비전이 있고 열심히 하는 대표님 밑에서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죠. 그러면 이제 애들도 약간 책임감과 소속감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되는 이 회사에 대한 소속원이라는 게
좀 느껴지니까. 어. 대표님의 최종 꿈은 뭐예요? 내가 어렵게 자라고 내가 환경이 안 좋지만 와 진짜 몸 하나 믿고 열심히만 하면 길이 열리는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예시 사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 더욱더 번창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